선수를 꿈꾸는 아들이 있다. 메시코에 있었으면 친구들이 뭐라 그랬겠어. 아이들의 꿈을 꺾지 않고 잘 키우고 싶은 아빠. 그런데 힘든 현실에 점점 지쳐만 간다. 다시 찾은 명덕씨의 일터.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바꿨어요. 후원금으로 장만한 중고 트럭엔 사과가 아닌 수박이 한가득 실려있다. 자주 다니는 데는 보신 분들은 많이 알아보고 가면 그때마다 사주시더라고요. 체격이 작은 지연이를 위해 한 병원에서 꾸준한 성장 클리닉 시술을 무료로 제공해주기로 했다. 야구 선수라는 꿈에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재현이. 6개월 살 맞고 난 뒤에 6개월 후에 얼마나 커진 것을 알고서 야구 선수로서 충분한 체질을 가졌으면 좋겠어. 허벅지나 배 같은데 맞아도 되고요. 혼자 맞을 수 있는 데는. 앞으로 재현이의 꿈만큼 키도 자랄 것이다. 제가 열심히 해서 키 커서 프로에 가면 좋겠어요. 방송을 본 한 독지가의 도움으로 전셋집을 얻게 된 가족. 햇볕 뜨는 집을 가장 좋아하는 건 꼬마 숙녀 제니. 야구 물품이 가득 채워진 재현이네 보물 창고도 생겼다. 시청자분들 보내는 건데요. 근데 뭐 보내주셨어? 글러브하고 백장갑하고 스파이크하고 아대하고 이것저것 보내주셨어. 깜짝 놀랄 선물도 도착했다. 롯데대행주 투수 손승준 선수 보내줘. 바로 프로야구 선수로부터 도착한 응원의 메시지. 더 열심히 하겠어. 좋아요. 옥상에 간이 연습장을 만드는 아빠. 직장 동료가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물질적으로는 못 도와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해드리려고. 힘겨운 삶에 지쳤을 때 손을 잡아준 사람들. 가족은 다시 힘을 내본다.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뭐, 방송 나가고 나서 진짜 감당 못할 정도로 그 많은 뭐 관심도 가져주고 또 생활도 나아지고 이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클 수 있으니까. 좋아요? 이거 어떠니까요? 운동가지. 나 홀리나 지금? 아 진짜 진짜. 아 그러니까 좀 나와 이렇게. 아유. 나와. 잘했어. 뭐 하겠네.